자, 귀선님 영상을 가지고 제가 편집하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귀선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귀선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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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총 지금 4분 43초가 나왔네요. 4분 43초짜리를 2분 이내로 한번 잘라볼게요. 2분 이내로. 자, 지금 귀선님 영상을 보니까 새벽 루틴, 요 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루틴에 대해서 찍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벽을 알리는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계인 건 알지만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정확히 몰라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요까지 한번 그냥 지워버릴게요. 요까지 지우고 자 그럼 지우려면은 이제 분할을 눌려야 되겠죠. 분할 눌리고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냥 자막으로 뭐 새벽 5시입니다. 오늘 뭐 새벽 5시 기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막으로 시간을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제 이 부분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여기가 약간 음악 무슨 뭐 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부분. 보이죠? 굳이 이 영상에서 이 휴대폰 알림음 같은 게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 화면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음소거를 해도 되겠죠? 음소거를 해버릴게요. 음소거.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볼게요. 소리가 안 났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아까 보니까 우리 집의 유일한 소품이라고 자막을 넣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꽃 부분에서 이 꽃 부분을 확대를 해서 중요 포인트를 넣어볼게요. 땡겨가지고 확대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튤립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 튤립 부분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넣어야 할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잘라버릴게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디까지 자를까요? 자, 여기. 여기. 여기까지 자를까요? 자, 그러면은 잘라버릴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주방에서 자 지금 여기 주방이죠. 주방에서 이제 거실로 나오는 요 부분이에요. 뭐 오늘 날씨 흐리다 요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갈 건데 굳이 여기에서 여기 창문으로 가는 부분 여기를 이게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요 정도 반틈 그냥 잘라버리고 요 앞부분 요거를 그냥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여기 이제 주방에서 이 거실로 나가는 이 창문 부분을 화면 전환 효과를 줄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화면 전환 효과를 디졸브로 한번 해볼게요. 디졸브. 자, 그럼 어떤 분위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날씨가 흐리다라는 부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굳이 근데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는 부분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자, 이 날씨 흐리다는 부분만 알려주면 되니까 여기를 손가락 나오는 부분을 자를게요. 손가락 나오는 부분 여기. 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자, 다시 한번 확인.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해보면서
요 한 장면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흐린 이 창문에서 귀선님이 베이글을 자르는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 장면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화면 전환 효과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디졸브를 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드 블랙 이거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뭔가 교차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장면으로 교차가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페이드 블랙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서 우리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 장면들을 다 보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장면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보여줘요. 예, 그리고 지금 귀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촬영을 했죠. 새로 촬영을 하면 이 화면에 이 촬영한 게 가득 차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우선은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잘라볼게요. 필요 없는 이 부분은 자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확대할게요. 확대 어디까지 확대 이거를 잘 여러분이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올려가지고 요 베이글을 잡는 부분 요까지 화면을 채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베이글을 꺼내서 잡고 이제 베이글을 자르는 장면 네, 요까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한번 확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자르는 요거 있죠.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요런 식으로 화면에 풍성함을 좀 줄게요. 이런 식으로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굳이 뒤에 부분 날려도 되겠죠. 날려도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귀선님이 위에서 좀 자르는 부분을 또 찍으셨네요. 자, 여기를 다시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자르고 썰고 위에서 써는 부분 요렇게. 자,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베이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서 구도를 맞출게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도 되겠다. 오케이. 여기 요 부분 여기서 요까지 자르는 부분까지 넣어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썰고 요렇게 요까지 하고 뒤에를 날릴게요. 여기는 날려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베이글을 잘라서 소분하는 걸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자막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리 쭉쭉 늘리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자세 준비. 그 다음에 쭉 늘려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 보니까 요 부분도 근데 날립시다. 날리고 이렇게 이 TV 화면만 봐도 귀선님이 지금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부분을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보니까 화면이 지금 이게 좀 회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부분 커서 움직이고 여기 보면 크기 변경 나옵니다. 크기 변경 누르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회전 뭐 이렇게 반전 크롭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럼 회전에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화면을 회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화면이 지금 회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맞춰보고 요것도 어떻게 이렇게 땡겨 맞춰요. 화면에 됐죠.
여기에서 지금 요가 스트레칭 하고 있는 장면에서 책 읽는 장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디졸브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쭉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책을 넘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제목. 이 지금 귀선님이 읽고 있는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삭제하고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확대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부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따봉을 하려고 했구나 귀선님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화면이 어느 정도 다 컷편집이 된 것 같아요. 자, 컷편집이 된 것 같고 이제 BGM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배경음악 들어갔고요. 배경음악 들어가서 일상으로 들어가서 이 Work With 요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음악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음악을 한번 깔아볼게요. 자, 그런데 볼륨은 항상 음악 볼륨은 줄여주는 게 좀 좋아요. 음악 볼륨은 한 40에서 50? 한 30에서 40 요 정도로 줄여보고 요게 이제 어떻게 이 영상하고 분위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맞는지.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아까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여기 넘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가 그 베이글 이렇게 썰 때 이 칼을 탁 두들기는 이 소리가 조금 둔탁하게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그냥 이 영상 자체의 소리를 음소거를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지금 이 책 장면에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저 글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막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4분 43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50초로 끊어버렸거든요. 그래도 뭔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진짜 그 영상에도 미니멀이 꼭 필요하거든요. 굳이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진짜 딱 중요 포인트만 잘 찾아가지고 그 화면에 그 편집 기술만 잘 써서 영상을 만들면 되지. 뭐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 일일이 순서대로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편집을 할 때 중요 포인트들만 편집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